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교실완 이 앞에 교실이 있는 거고 저쪽 화면에 학생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교실완 이 앞에 교실이 있는 거고 저쪽 학생이 텔레비에 나오고 이 모니터가 학생을 보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보다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면 이 방식의 강의가 교실에서 강의로 사용되어지고 또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강의를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게 되면 선생님 모습이 커져야 되니까 저절로 제 얼굴이 더 크게 나오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모든 게 자동으로 올라가서 선생님 크게 나오는 방식에 의해서 집중도가 생기게 됩니다. 되고 그때 학생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학생의 질문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됨으로써 이 방에도 학생과 선생님 강의가 저 방에도 제 비디오가 나오는 학생과 선생님 강의가 나와서 원격 수업이 된다는 그런 내용의 강의가 되는 것입니다. 만약 교실들이